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위해 일사불란, 정신없이 바쁜 라면들의 모습. 다 라면이에요? 이렇게 생산되는 라면이 하루에 최대 4만 5천 개라는데요. 그야말로 프리미엄 라면계 선두주자답습니다. 저희 1공장이 심장입니다. 여기는 라면의 머리, 두뇌입니다. 둘 다 진짜 중요한데요? 네. 이곳은 공장도 무려 두 곳을 따로 운영한다는데요. 라면의 심장을 담당하는 제1공장에서 한 블럭을 지나면 등장하는 제2공장. 약 3만 6,500평에 달한다고 하니 규모도 확실히 남다르죠? 마을이네요. 어이구! 오래 걸려요. 와. 생원료에서 그 맛을 뽑아내는 게 진짜 정말로 어렵거든요. 제일 쉬운 보직은 없는데 제일 어려운 보직은 하나 있습니다. 베테랑 직원들과 알아볼 봉인 해제 키워드 공개. 육수를 담당하는 1공장에서는 전처리와 삶기, 볶기까지 세 가지 공정이 진행되고요. 면을 담당하는 2공장에서는 반죽과 성형, 포장 공정을 진행한다는데 이 중 첫 번째로 볼 공정은요? 여기는 라면의 머리, 두뇌입니다. 네, 라면의 면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하, 면이요? 네. 라면의 두뇌라 불리는 꼬불꼬불 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면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보기 위해선 바로 이것부터 확인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대체 뭔고 하니? 엥? 노란 빛깔물이 가득한데 뭐죠? 혹시 카레인가요? 저 일반적으로 면은 물과 밀가루를 넣고 이제 반죽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닭육수를 넣고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와, 명해요. 아하, 노란 빛깔은 바로 닭육수 때문이었군요. 닭육수를 넣는 것이 바로 이곳 라면 반죽의 특별함이라는데요. 닭육수가 들어가면 콜라겐 성분이 더 쫄깃한 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렇구나. 반죽이 잘 뭉쳤는지 온도는 적절한지도 꼼꼼히 체크합니다. 반죽이 완성되고 나면 면 압착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면을 뽑으려면 얇게 펴주는 게 기본 상식. 기계를 이용해 10번의 압착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면의 쫄깃함이 한 번 더 살아난답니다. 이게 면이 되는 거구나. 두 번째 거구나. 쫄깃함 업, 업. 아이고, 우와.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꼬불면의 모습 등장. 반갑네요. 비주얼만 봐도 식욕을 돋우는데요. 네. 그런데 대체 라면은 왜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만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선생님, 이렇게 라면을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국수지 라면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라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